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피랩 코딩 교육 연구소 현지쌤입니다. 오늘은 내 주위에 나쁜 공기를 정화시켜 줄 메이커 키트 DIY 미니 공기 청정기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공기 청정기로 내 방,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나무 부품을 직접 조립하며 원리를 이해하고 나만의 미니 공기 청정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같이 DIY 미니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미니 공기청정기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물이에요. 미니 공기청정기 프레임 4장, 공기청정기 쿨러, 공기청정기 쿨러 그릴, 미세먼지 필터, 접착제, 드라이버, 볼트와 너트를 준비해 주세요. 조립할 때 순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부품들은 영상을 보며 번호 순서에 맞게 하나씩 분리해 주세요. 먼저 2번, 6번 부품을 분리해 주세요. 6번 부품에 적힌 숫자와 화살표를 확인하고 홈에 맞춰 2번 부품을 끼워줄 건데요. 이때 2번 부품에 적힌 필터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접착제를 바르고 끼워주세요. 다음으로 3번 부품을 분리해주고 6번 부품과 2번 부품의 홈에 맞춰 접착제를 바른 후 고정시켜줍니다. 4번, 5번 부품도 똑같이 해주세요. 1번 부품을 분리해주고 쿨러의 뒷면과 쿨러 그릴을 겹쳐주고 구멍에 맞춰 볼트를 넣어준 뒤 너트를 끼워주고 드라이버로 튼튼하게 고정해줄게요. 그리고 조립해두었던 부품과 합쳐줄 거예요. 이때 홈을 통해 케이블 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7번 부품을 분리해준 후 접착제를 바르고 홈에 맞춰 끼워주세요. 미세먼지 필터는 필터 방향 표시에 맞춰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미니 공기청정기 완성입니다. 완성된 미니 공기청정기를 작동시켜 볼까요? 케이블에 전력 공급을 해주면 쿨러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정화시켜 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미니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고 작동도 시켜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하고 멋진 메이커 키트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